안녕하세요. 허봉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깜빡깜빡 건망증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런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 자주 있죠? 뭔가 물건 놓고 왔는데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 또는 내가 외출하는데 문 잠궜나? 내 자동차 주차장에 두고 오면서 자동차 잠궜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건망증하고 치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건망증은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치매는 뇌 자체에 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뭐 혈관이라든가 또는 뭐뇌 일정 부분들이 그 손상받아서 여러 가지 기억력뿐만 아니고 무슨 계산력도 안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중증 질환, 그거를 이제 치매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건망증과 치매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진을 좀 많이 찍거나 동영상들을 많이 저장하게 되면 핸드폰 안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망증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인 경우에는 핸드폰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화도 걸수 없고, 동영상 볼수 없고, 또 문자도 보내지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해요.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건망증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긴 하지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또몇 가지 힌트만 주면 기억이 금방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며칠, 뭐 일주일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내용을 잘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힌트를 주는 거죠. 아, 그날 누가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맞아 맞아. 내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있었고 이런 있었어. 이런 것들은 건망증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많아져도 여러 가지 무슨 뭐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뭐 성격 변화가 일어나거나 행동 패턴이 변하거나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치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은 자녀분 이름을 잘 몰라요. 올해가 몇 년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님,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건망증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뇌를 좀 활성화시키고 기억력도 좀 좋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빠르게 걷는 것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로 가는 뇌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을 좀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위장병 있는 분들 항상 강조하는 마음번 씻기, 꼭꼭 씻는 행위 자체도 씹으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건망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소화작용뿐만 아니고 치매나 건망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 왜 중요하냐면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그 손상됐던 부분들이 다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뇌 자체에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 6, 7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잘수 있다면 그것들이 뇌의 재생 능력을 좀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아주 간단하지만 자잘한 것들 있죠? 중요하지 않은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메모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메모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내가 기억하고 사소한 것들은 메모장에 기록해서 기억하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이 줄어들죠. 부담이 적죠. 단기 기억을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예방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오락들 하시잖아요.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있고, TV를 보시는 것도 있고,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모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메모는 기억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바둑이나 고스톱이나 TV 보는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망증과 치매의 특징들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또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는 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자신에게 맞는 것들만 추려서라도 실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든지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면 다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 실제로 내 건강을 지키는 거니까 그것들을 잘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